캐다리쌤입니다. 오늘도 영상 꼭 눌러주셔서 영상 시청을 시작해주시는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아, 여러분들 사시면서 참 많은 고민하시죠. 뭐를 해먹고 살까? 내 직업을 어떻게 가질까? 제2의 직업을 바꾸고 싶은데 어떤 직업을 선호하는 게 좋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들 하실 겁니다. 사실 학창시절을 떠난 20대의 초년에는 직업에 대한 고민이 향후 비전이 있는 직업을 많이 선택하고자 노력들 합니다. 뭐 AI라든지 뭐 인터넷, 그 다음에 네트워크를 활성화한 직업들 굉장히 구체적이고 전문적이죠. 그런데 나이가 들은 30대 이후에 40대 그리고 조금 늦은 나이이신 50대의 분들 또 은퇴를 하신 다음에 생각하시는 제2의 직업군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생각해보면 젊은이들처럼 첨단 산업의 직종에 생각을 해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전문적이지를 못해서 막연한 생각이 들기도 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30대 이후 40대 50대가 또다시 생각해 보시는 직업군 미래의 좋은 직업이라는 것에 또 우리가 해볼 수 있는 또 시도를 해보기에 가능성과 긍정적일 수 있는 직업군이 어떤 게 있을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제도 저희 그 뉴욕 캐다리쌤 이메일로 한국에 계신 분이 미국의 이민을 고민하시면서 또 한국에서 현재의 직업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이 이메일로 해서 상담을 보내주셨는데 자 오늘 영상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적당한 직업군 그리고 나한테 맞는 직업군이 있으시면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 고민을 해보시는 시간이 되시면 어떨까 싶은 마음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가 연령층의 중년 이상들이 생각해볼 미래의 직업군 첫 번째입니다. 자 우리가 보시면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 65세 이상의 노인이 20% 이상이 되게 됩니다. 100세 인생, 100세 인생이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되죠. 자, 그런 100세 인생이 되는 노년의 인구들이 많아질 때 그런 노년을 위한 실버 사업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노인들을 위한 사업이죠. 예를 든다면 실버 용품이라든지 노인을 케어하는 비즈니스라든지 성인 교육을 하는 비즈니스, 노인분들만을 위한 특화된 비즈니스를 생각해 보시는 방법. 구체적으로 생각하신다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한 쪽에 전문적으로 타겟을 생각해서 고민을 해보시는 방향의 노인들 그리고 성인 교육을 위한 직업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많이들 보실 겁니다. 세대가 소가족화되고 또 자녀를 많이 갖지 않는 시대가 계속되는 그런 현상으로서 우리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게 펫이죠. 애완동물입니다. 애완동물에 관련되어 있는 애완동물 용품들 그런 용품들에 대한 사업에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온라인 사업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직접 제작을 한 특별한 아이디어의 상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애완동물을 선호하지 않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타겟이 나이에 불문하고 여자, 남자, 아이, 노년이 할 것 없이 애완동물에 대한 관심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애완동물이 내 가족처럼 느껴지고 미국에서는 한간에 내가 키우던 고양이에게 내 전 재산을 물려주는 그런 노인분들도 계실 만큼 가족과 다름없이 생각하는 애완동물입니다. 그 애완동물에 관련되어 있는 의료, 그 다음에 의복, 먹거리, 그리고 거주를 할 수 있는 용품들에 대한 관심도 앞으로도 많은 발전이 있을 분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입니다. 빈집 활용 비즈니스는 또 어떨까 싶습니다. 한국에서는 최근에 와서 이제 고시원들이 많이 유행을 했었고 오피스텔이 많이 유행을 했었죠. 그러면서 최근에 와서는 지방도시인 경우에는 빌딩을 짓고 그 빌딩이 렌트비에 대한 고민과 또 지역적인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1층에 각종 배달 서비스의 직업들을 모이게 해서 주방만 꾸며주고 주방만 빌려주면서 주방 공장을 만드는 비즈니스도 유행을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벤처들 그러니까 1인 기업들이 많아지면서 1인 기업을 위한 조그마한 사무실 공간을 만들어서 임대를 하는 비즈니스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미국이나 한국이나 그런 아이디어를 통해서 향후 1인 기업, 전문 지식인 기업을 통한 내 비즈니스 중에서 빈집,
그리고 로케이션이 별로 좋지 않아서 건물의 감가상각이나 건물의 시세가 굉장히 낮은 지역을 통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미래의 전문 비즈니스, 빈집을 이용한 전문 비즈니스입니다. 어떠신가요? 생각해 보시면, 사실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많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괜찮지 않을까요? 다음입니다. 중장년층을 위한 타깃 상품입니다. 사실 인터넷이 활성화되고 모든 쇼핑몰들이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주문이 되고 셀링과 바잉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구매층은 학생들과 젊은이층이라고 생각하시는 시대가 이제는 벗어난다고 합니다. 중장년층,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40대에서 60대의 분들도 이제는 인터넷을 통한 상품의 구매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40대, 50대, 60대가 원하는 상품을 개발하셔가지고 인터넷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도 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구체적인 타겟이죠. 막연하게 누구나 쓸 수 있는 제품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중장년층이 요구하는 상품들의 개발, 그리고 그 상품을 통한 판매 루트에 대한 직업군, 어떠신가요? 다음입니다. 지역 특색 살리기. 자, 미국에 계신 분들인 경우에 한인 사회들이 많이 살고 계신다 그러면 한인 사회 상권을 중심으로 한 특화된 아이디어나 상품, 그리고 만약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라면 유대인들을 통한 지역에 맞는 특화된 상품을 개발하는 방법, 한국에 계신 분들이라면 한국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또한 지역 주변 상권에 관계가 없이 내가 이 지역 주변에서 특화할 수 있을 만한 상품의 아이디어가 무엇이 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방법입니다. 사실 조금 막연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이 주제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주변을 제일 먼저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미국에 살고 계시는 분이 한국 사회 근처에 살고 계신다 그러면 한국 상인들을 위한, 한국인들을 위한 방법, 그리고 지방도시나 미국인들을 상대로 살고 계시는 분들은 그 주변에 맞는 상권에 대한 직업군, 그리고 한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한국 각 지역에 맞는 지역 특산물과 지역 특성에 맞는 아이디어와 비즈니스를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최근에 와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대도시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귀농을 하시는 분들도 많죠. 그래서 이제 지방 도시에서 논농사, 밭농사를 조그맣게 하시면서 예전에 야채를 대중화된 야채 말고 야채 중에서 과일 중에서도 특별히 상품 가치가 있는 부분만 조그맣게 재배를 해서 온라인이나 아니면 전문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판매하는 방식들을 많이 선택하고 있죠. 뭐 사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고 해서 못하실 게 뭐 있겠습니까? 아이디어와 열심히 하고자 하는 나의 성취 노력만 있으면 가능하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직원 복지에 관한 직업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최저임금제, 그리고 직원 복지에 대해서, 그리고 기업의 복지 후생 정책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원 복지를 위한 특화된 아이디어의 교육 상품이나 직원 복지를 통한 우리들이 제공할 수 있는 물품이라든지 또 직원 복지들을 생각하고 있는 기업의 어떤 플랜을 제공하는 아이디어 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실 구글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대기업인 큰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인 경우에 최고로 먼저 우선순위로 나타내고 있고 중점을 두고 있는 게 복지정책이죠. 기업의 입장에서 직원들을 안심되게 내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마음 편하게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의 목표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기업을 선택할 때에도 최근에 와서는 내가 받아야 되는 셀러리 급여보다도 오히려 복지정책이 어떻게 돼 있고 복지후생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관심 가져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에 계신 분들도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만 신경 쓰게 돼 있고 내가 상품을 만들고 아이디어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활성화하는 데 신경 쓰고 있는 게 대부분 오너이고 기업의 대표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내가 들어가서 그 기업의 복지 후생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 뭐 예를 든다면 전자제품의 업체인 경우에 전자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일을 하고 계시게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딱딱한 고체 덩어리 기계와 기계 내에서 항상 하루를 보내시고 있는 일터에서 복지를 선택할 수 있는 기업의 입장에서의 아이디어가 무엇이 있을까? 그 직원들을 통한 어떤 정서적인, 감성적인 부분을 줄 수 있는 아이디어는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방법도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결혼 상품의 다양합니다. 사실 오래전만 해도 결혼식장 빌리고 또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연회장을 빌려서 결혼을 하는 그러한 문화가 보편적이고 그게 스탠다드인 것처럼 살아오는 시대였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결혼을 나름대로 특색 있게 하고 싶어 하고 남들과 차별화주고 싶어 하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놀라움과 또한 좋은 아이디어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결혼 문화의 풍습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사실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의 일평생 하고자 하는 일평생 하게 되는 결혼식의 이벤트 그런 이벤트에 들어가야 되는 아이디어의 상품이나 아이디어의 용품은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한 상품들에 대해서 개발을 하거나 내가 아이디어를 내보신다면 남들과 차별 속에서 내가 먼저 선두주자로 나설 수 있는 그러한 빈틈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직업군들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30대 이후에 40대, 50대, 60대 분들이 조금은 안정적으로 실패의 위험 부담이 적은 부분으로 내가 초기에 자본이 좀 적게 들더라도 고민하시는 부분 중에서의 아이디어의 분야가 어떨까 싶은 마음에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시켜 드려봤습니다. 물론 모든 비즈니스가 생각하기에 나름대로는 처음부터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처음부터 안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정적으로 시작해야지만 되는 우리 40대, 50대, 60대에 계신 우리 연령층에 계신 분들이 최근에 유행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린 최첨단의 사업에 또 막연하게 해보지 않은 분야에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투자를 하거나 고민하시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미국에서도 돈을 버시고 경제적으로 성공하신 분들이 재투자와 제2의 인생의 직업군을 선택하실 때에 360도 완전히 다른 방향의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겁이 나기 때문이죠. 새로운 사업에 투자를 하거나 시도를 하면서 시간 낭비를 하지 않을까 또 경제적으로 낭비를 보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린 직업군 사실 눈에 보이시고 많은 부분으로 남들이 하는 모습을 봐왔었던 결혼식 많이 가셔보셨을 거고요. 또 여러분들께서 실질적으로 노인이 돼가는 중장년층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 내가 지금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처음부터 아이디어가 접근하시는데 좀 편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모든 아이디어나 생각은 나로부터 나오는 방법이 제일 현명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 보시고 한번 많은 고민을 하시면서 제2의 직업군으로 고민하시는 분들 중장년층에 해당되시는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영상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뉴욕 기다리 쌤이었습니다.